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민선 8기 1년을 보낸 충청북도. 정치인 출신 도지사의 등장으로 파격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혼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충주 지역 택시업계가 대기업 카카오에 맞서 자체 콜센터와 앱을 내놨는데 준비 부족으로 승객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스마트 관광도시에 도전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여행 계획과 숙식 예약, 관광 안내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민선 8기 1년을 맞아 MBC 충북은 지난 1년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보는 기획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 순서로 김영환 충북지사 취임 이후 크게 달라진 충청북도를 살펴봤는데 SNS를 즐겨 쓰는 정치인 출신 도지사로 큰 변화가 있었지만 그만큼 혼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는 이제 SNS를 가급적 내려놓고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취임 1년, 김영환 충북지사는 중심에 서다라는 새로운 슬로건과 충북을 형상화한 심벌 마크를 발표했습니다. 당선인 시절에 만든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라는 도정 목표에 빗대 지난 1년을 이렇게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충북을 새롭게는 확실히 된 것 같고 도민을 신나게는 아직 미흡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선 국회의원, 보수 유튜버 출신인 김 지사는 관료 출신인 전임 지사와 비교해 파격적인 말과 행동으로 주목받았습니다. SNS에 글을 올리고 시를 낭송하면서 구독자들과 소통했고 감방갈 각오로 활주로에 들어 눕겠다는 글로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강조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치 의병 운동이라는 못난이 김치, 세계 최초라는 의류비 후불제, 바다 없는 충북의 레이크파크 사업. 김영환 지사의 새로운 구상은 거침없이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에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도지사였습니다. 달라진 언어로 인해서 그동안의 규제와 결핍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던 우리 충북 도민의 자존심과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격적인 말과 행동은 불필요한 혼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김 지사가 SNS로 먼저 발표하면서 실무진들은 우왕좌왕했고 지사가 구상하는 대로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의회 동의를 받지 못해 관련 예산이 삭감되거나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SNS에 올렸던 친일파가 되겠다는 발언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지사의 사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도정이었어요. 끊임없이 쏟아내는 지사의 아이디어, 설익은 아이디어와 그로 인한 행정 혼란,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어떤 거짓말 논란. 달라진 말과 글로 주목받고 또 많은 비판도 받았던 지난 1년. 김영환 지사는 자신의 큰 무기인 SNS를 잃게 된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가능하면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청북도가 새 심벌 마크로 한글 초성 치읓과 비읍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 심벌 마크와 브랜드 슬로건인 중심에 서다를 발표하는 브랜드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새 심벌 마크는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비상한다는 의미를 담았고 젊은 충북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청북도는 10월까지 조례 개정을 거쳐 심벌 마크를 정식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해와 산, 호수를 형상화한 기존 마크는 지난 1998년 이원종 전 지사가 취임한 이후 25년간 사용됐습니다. 충주 지역 택시 상당수가 이달 들어 자체 콜센터와 앱을 통해 승객들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인 카카오 택시에 맞서 지역 택시업계가 자생력을 갖겠다는 건데요. 그러나 준비 부족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충주 지역 택시 800여 대가 호출 서비스를 하나로 뭉쳤습니다.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었던 택시 호출 번호를 같이 쓰기로 한 것입니다. 합쳐짐으로 인해서 하나가 된 구를 시민들이 받으러 인해서 편리하고 또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처럼 전화로 요청할 수도 있고 새로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주 시민에 대한 그 교통 편의를 제공하면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들이 공공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택시가 잘 안 잡히는 게 가장 큰 불만입니다. 카카오로 부르다가 안 돼가지고 브랜드로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앱으로 했는데 앱이 자꾸 오류가 떠가지고 다시 전화로 했었거든요.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봤습니다. 배차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중단이나 취소도 안 돼 강제로 앱을 종료해야만 합니다. 뒤늦게 주변에 차량이 없다는 문자가 옵니다. 다른 택시 잡으려고 그냥 지나가는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몇 분 있다가 4분 거리에 택시가 잡혔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자동 결제가 안 되는 것도 불편합니다. 카카오는 어플을 사용하면 자동 결제 시스템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브랜드 콜은 직접 기사님한테 결제해야 됩니다. 그런 점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충주에서 운행하는 택시의 90%가 넘는 800여 대의 택시가 자체 브랜드 호출을 이용한다는 것. 사실상 카카오 택시 서비스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애기들 픽업시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택시 운행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위치를 따로 아이들한테 뭐 돈이나 뭐 카드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대기업의 독과점에 맞서 지역 택시업계가 힘을 모았지만 편리성과 서비스 등 준비 부족만 드러낸 상황. 오히려 지역 택시업계의 담합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충주시는 택시업계의 호출 통합 서비스에 한 해 4억 원가량을 지원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처음 가는 장소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길찾기부터 맛집까지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지자체들도 여기에 발맞춰 이른바 스마트 관광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앱만 깔면 여행 계획 수립부터 관광 안내, 맛집과 숙박 예약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청주시가 시작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소개합니다. 청주 도심의 성황길 철당간 광장. 스마트폰 관광 앱을 켜고 지나가니 갑자기 오디오 가이드를 안내하는 문자가 뜹니다. 국보 41호로 서기 962년 고려 광종 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주요 관광지를 방문할 때마다 오디오 가이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가상 화면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는 과거의 모습과 현재를 비교해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를 선포한 청주시가 새롭게 선보이는 스마트폰 관광 앱 청주역입니다. 주요 관광지 안내는 물론 관광객의 취향과 나이, 비용에 맞춰 다양한 여행 코스도 추천합니다. 또 택시 예약은 물론 원하는 관광지까지 대중교통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청주 구석구석을 안내하는 개인 관광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주가 관광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알려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세세하게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거 많아가지고 청주 계획만 잘 짜여져 있으면 편하게 몇 번 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주시는 이번 달 안에 100여 곳의 맛집과 숙박 정보, 쿠폰도 제공하고 다음 달부터는 예약과 결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행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편집하면 실제 포토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디지로그북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노잼도시라는 이미지가 이제 기존에 강했었지 않습니까? 이번 사업을 통해서 꿀잼 도시로의 어떤 그 변모를 위한 그런 이제 기반을 조성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관광객 편의를 위해 주요 관광지마다 공공 와이파이와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앱에 축적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콘텐츠를 발굴하고 또 우리 청주의 많은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 청주가 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볼 것은 없고 놀거리와 즐길 거리가 부족해 노잼 도시로 홀대받았던 청주시가 스마트 관광이라는 새로운 도전으로 꿀잼 관광도시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 지역도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 내일부터는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남부부터 시작될 비는 오후에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겠으며 모레까지 50에서 많게는 12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곳에 따라 시간당 최대 7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한꺼번에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의 한 예식장에서 집단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1일 청원구의 한 예식장에서 점심으로 뷔페식을 먹은 뒤 70명이 설사와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음에 따라 역학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같은 예식장 뷔페를 이용한 인원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사원 감사로 시작된 미등록 출생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충북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해 오는 7일까지 미등록 출생아 79명의 소재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협조 요청된 10건 가운데 4건은 출생 후 숨졌거나 보호시설에서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 해외 입양된 사례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범죄와 연루된 정황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천시가 6천억 규모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 웰컴 투자 운용 등 4개 업체는 현재 조성 중인 제4산업단지에 3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는 이번 협약으로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해 조성 중인 제4산업단지에 처음으로 투자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도심 속 녹지 공간을 만들겠다며 추진 중인 도청 하늘정원 1단계 사업이 준공됐습니다. 충북도청 동관과 신관 옥상에 조성된 정원은 1,100제곱미터 규모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잔디밭과 휴게시설, 나무 3,500여 그루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9월부터는 도청 동관 옥상에 600제곱미터 규모의 2단계 공사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2025년 후생복지관이 들어서면 동관과 신관 하늘정원이 하나로 연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늘공원 1단계 사업에는 국도비 5억 5천만 원이 투입됐으며 2단계 준공까지 총 10억여 원이 소요됩니다. 영동군 축제관광재단이 오는 5일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대전 야구장에서 영동군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